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이 매일 만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좋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그래도 이 정도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랑 24시간을 동행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영화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예고편을 저희가 한번 잠깐만 함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billion were there for his birth. 220 countries tuned in for his first step. The world stood still for that stolen kiss. Coming to you now from the largest studio ever constructed, it's the Truman Show! There's nothing fake about Truman himself. No scripts, no cue cards. My life is my life, is the Truman Show. It's all true. It's all real. Nothing here is fake. Nothing you see on this show is fake. Incidentally, I believe Truman is the first child to have been legally adopted by a corporation. That's correct. In competition with five other unwanted pregnancies, the casting of a show determined by an air date, Truman was the one who arrived on cue. I think it's worth noting that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someone from the outside has attempted to reach Truman, is it? We have had our close calls in the past. Truman! It's television! Yes! Yes! I did it! On the Truman Show! But there's never been anything to compare with this most recent breach in security, the first intruder to be a former cast member. Check under the table. Closet behind you. Don't look in the camera. Say something. Keep it going. Keep it going. He's gone. Cut transmission. Cut transmission. Cut it. Oh, Jesus, God in heaven. What the hell? Oh my God. Give me the phone. What? Give me oh, my I got phone. It. Hold on. Oh, and in case I don't see you,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I think I'm mixed up in something. Something big. From the largest studio ever constructed, it's the Truman Show! He's gone. Give me some light. Is that the best you can do? You're gonna have to kill me! I was wondering that myself. 여러분, 이 트루먼 쇼라는 이 TV 쇼가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영화 속에서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냥 다섯 명 중에 아기 중에 한 명을 선정해가지고 얘 일생을 다 가짜로 꾸며가지고 30년 동안 TV에서 방영을 한 거예요. 거대한 한 섬을 세트장으로 만든 다음에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첫 키스 장면, 아까 나오는 뭐 첫 키스 장면, 결혼을 하고 뭐 취직을 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친구들, 동료들을 다 연기자로 만들어가지고 220개국의 17억 인구에게 5천 대의 카메라를 동원해서 1909일째 중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트루먼쇼, 영화 트루먼쇼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과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에게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다 알게 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5천 대의 카메라보다도 더 면밀히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더 분명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과의 24시간 동안 365일 평생
동행,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보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즐겁고 기쁜 동행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동행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기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트루먼이 마지막에 이제 배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에 이 산타 마리아 호라는 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돛에 달린 숫자가 139. 오늘 시편 139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 기자를 그의 인생을 마치 CCTV로 다 보고 계신 것처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트루먼 쇼를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면밀히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그냥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모두 하신다고요? 모든 말도 하신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차에 있을 때 차가 우리의 차가 우리의 사무실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다 도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또 모두 하신다고 2절을 보니까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여러분 말과 행동은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데 생각을 조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을 조심한다는 것까지 지금 아무 생각도 한번 안 해보실까요? 되나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이 머리 생각 속으로 수많은 우리의 연약한 생각들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죄악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고요? 우리의 생각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SNS 여러분들 뭐 카톡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린이 무슨 뭐 목욕 용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막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SNS에 들어가면 바로 옆에 광고에 그 물품이 뜹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제가 정보 동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이트들에 제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다 이 컴퓨터가 다 알고 있다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그것을 더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광고들을 다 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검색하는 걸 그 사이트들이 다 알고 나한테 그 광고 홍보 문구와 이 사진들을 띄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페이스북의 설립자였던 마크 저커버그는 이 페이스북을 어떻게 창립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시편 139편을 보고 창립을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이 룸메이트였던 발람 돈키라는 친구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이 마크 저커버그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봐 라고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읽기 싫어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시편 139편이었대요. 그런데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엄청난 사업 모델이고 아이템이구나 라는 사실을 직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페이스북이 뭐 우리가 뭐 뭘 먹었는지 누구랑 어디 놀러 갔는지 내 생각은 어떤지를 적는 일상 공유 플랫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그 올려진 포스팅들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생각, 기호, 성향 이것이 다 정보로 수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크 저커버그는 이 페이스북을 만들 때 그냥 일상 공유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정보를 다 수집하고 데이터화해서 이것을 정보를 파는 상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이 페이스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당시 수집됐던 5천만 명의 계정 정보를 이 페이스북이 데이터 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2016년도에 미국 대선 당시에 트럼프 이 선거 캠프에 사용자별 정치 성향 리포트로 제공이 됐어요. 그것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큰 논란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카톡도 우리를 알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걔네들이 나를 알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속속들이 안다는 거는 그렇게 기분이 개운한 일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주 찝찝한 기색을 막 내고 있습니까? 뭔가 소름 끼친다. 무섭다. 이런 태도입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감탄스럽고 굉장히 감격스럽고 굉장히 기쁜 태도로 그런 어조로 오늘 본문이 지금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이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치 나를 불법 사찰하신 것 같은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이 앎은 관계적 앎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히브리어 야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아주 친밀한 앎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바로 카톡 프로필을 확인하면서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사람의 성향, 기호 다 파악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 싸이월드 들어가서 프로필을 확인하고 사진을 확인하고 글을 확인하고 막 백문백답을 적어놓은 게 아, 이 사람이 일구서일구서족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더 알고 싶으면 이 마음이 커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함께하는 앎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서 더 세밀히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아는 것과 온라인으로 아는 것은 천지차이. 요즘 애들이 자기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여자친구가 누구니? 라고 했더니 저기 멀리 어느 지방에 사는 여자친구가 있대. 너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났니? 그랬더니 이 인스타그램으로 만나서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니?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만났대요. 요즘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맨날 채팅하면서 아는 거랑 실제로 만나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도 카톡으로 막 메시지를 이렇게 막 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순간 이 맥락이나 뉘앙스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게 일컫지 않으니까 그 문자를 오해하고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사실 별것 아니었고 그냥 상대방의 의도나 생각이 그 막 감정이 다 드러나니까 괜찮은 말들도
좀 만나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하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보다 누군가를 가까이서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와 10번도 안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학생활을 하러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갔고 2달 동안 사이버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카톡도 막 영상통화 이런 데가 이런 게 안 될 때였어가지고 스카이프라는 이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서로 화상통화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화상통화를 100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빨리 만나고 싶다. 그 두 달이 2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고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어디로 갔어야 되는지 아세요? 결혼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10번밖에 안 만나고 두 달 동안 스카이프로 연애한 여자와 바로 결혼사진을 찍으러 가야 되는 거. 너무 어색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나왔나요?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서로가 서먹서먹하고 또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처음 딱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스카이프로는 막 이렇게 했던데 말이 안 나와. 굉장히 어색한 그 상황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색한 사람이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저희는 서로를 누군지를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속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잠시 그 열 번 만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가운데 그 사람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의 속이 이랬구나. 살아온 환경이 이랬구나. 아, 이런 마음이 이래서 이런 마음들이 또 있었구나. 아,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국이구나. 우리는 오랜 시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처음에는 선입견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보여주는 어떠한 느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가까이 오랜 시간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앎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과 이 하나님과의 이 앎은 이러한 함께하는 앎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앎은 불편한 앎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갈망하고 원하게 되는 앎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쁘고 행복한 앎이 되는 겁니다. 점점 상대를 더 알아가고 더 알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가깝고 친밀한 동행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더 알기 원하니까 함께하고 싶은 것.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앎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서 있어서 이 앎은 단순히 그냥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앎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실존적인 필요가 있는 앎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나를 더 잘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서고 가고 눕는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마치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노심초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귀찮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엄마가 아기가 귀찮을 수는 있겠죠. 그죠? 너무나도 계속 앵기니까. 요즘 저희 아린이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 갇혀가지고 있는데요. 엄마가 거의 죽을 맛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엄마의 존재는 대단한 게요. 어제도 새벽 3시에 또 깨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를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2시간 동안 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저를 새벽 5시에 깨워서 아린이를 보라고 했는데요. 제가 30분 동안 아린이를 안고 달래도 아린이가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못한 엄마가 나와서 딱 앉자마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린이가 울음을 그치고 엄마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는 아주 실존적인 필요예요.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엄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돼요. 살펴야 돼요. 혹시 넘어져서 다칠까? 혹시 뜨거운 걸 만지지 않을까? 이 식탁에 위험한 물건이 있지는 않을까? 또 주방에 칼이나 이런 것이 손에 닿을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을까? 요즘 얼마나 그 타파통 이만한 거를 들고 다니면서 높은 곳을 스스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또 그 통을 밟고 올라가서 또 칼을 만지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호심초사,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부터 17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하나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이 편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그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편지 어디에나 계신다. 화장실에도 계시고 내 방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존하고 계신데 그것이 좋은가라고 다시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사실 마치 이 사춘기에 들어선 자식들이 점점 부모가 불편하고 나만의 공간을 원하고 간섭을 싫어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이 신앙의 허니문 기간을 지난 우리 영유아기를 또한 지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에게는 그것이 너무 좋을까요? 다윗은 전 생애를 통해서 자기의 전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맹수들로부터 구해주신 그 하나님, 겉모습이 화려했던 형들과 달리 왜소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3미터 거인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맞서 싸울 때 돌멩이를 던졌는데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왕자였던 요나단과 친구가 되게 하시고 공주였던 미갈과 혼인을 하게 하시고 이들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도 그 광야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의 그 유년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은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가까이 계심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가까이 계심 어디에나 계심이 이 다윗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의 순간, 우리가 추악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0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 말씀을 제가 대학교 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내 체질을 아신다. 나는 굉장히 미적으로 그 감각이 예민하고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세계 최고의 미녀를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 말씀을 제가 항상 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호와 성향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이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 6절에서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103편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대 우리를 자주 혼내지는 않으시고 죄를 지은 만큼을 처벌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만큼 혼났으면 내가 죽어 없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자와 자비가 하늘과 땅만큼 무한하신 분이다.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나를 아들을 긍휼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나의 이 체질을 아신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느냐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어떻게 그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느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간음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에도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은 긍휼하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가까이 하심,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삶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서로 안다는 건 이렇게 완전히 절친한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은 서로 간에 둘만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얼마나 삶의 고락이 많습니까?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긴 이 전우애가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발자취에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에 다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건법 남녀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잘 해결되지 않는 미제 이 사건들을 부검을 통해서 해결해내는 드라마였어요. 그때 시체의 범인의 흔적들, 손톱의 이물질, 상처 부위의 흉기의 정보, 독극물의 사용 여부, 피해자가 그날 먹은 거, 접촉한 거, 그 머문 장소에 있었던 어떤 화학물질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범죄를 다 추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손톱에 낀 때가 무엇인지까지 다 정보로 남는다는 거예요.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다윗의 첫 만남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부터 첫눈에 다윗이 아무런 한 게 없는데도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직 그 뜻을 이루지 않았을 때에도 이뤘으니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아직 이루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인 이 다윗과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갈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평생을 함께하며 수많은 추억들을 쌓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이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족적에 그 흔적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다윗이라는 존재, 그 존재는 너무나도 특별한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삶에 굉장히 광야 같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진아,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었습니다.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모두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분이지 왜 저를 특별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잘난 것도 없고 지금 이 어려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두운 터널을 보내고 있는 제가 하나님께 뭐가 더 특별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필름을 보는 것처럼 주마등처럼 제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영화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큰일이 났나요 오늘 지금? 코로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생각나게 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교회가 어려운 순간마다 이사를 엄청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가장 이 감수성이 민감하던 그 시기에 이 길 건너편에 굉장히 허름한 집에 그 집 안에서도 제일 구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정말 그 판자 지붕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쥐가 자고 있으면 막 머리로 지나가고 막 파리에서 막 그 화장실에서 구더기가 알을 까가지고 막 파리, 이것이 파리 재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리가 막 집을 수도 없이 날아가가지고 이 에프킬라로 파리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온 집안이 기름투성이가 되고 막 이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부끄럽잖아요. 그런 집에 산다는 게. 그러면 친구들이 다 먼저 가면 제일 늦게 가고 있다가 집으로 몰래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건축이 좀 마무리되고 교회 어려운 일들이 마무리되면 다시 또 좋은 집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런 생활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나? 다시 또 이제 열악한 집을 로 또 이사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이묘영 사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가난이 그것이 너무나도 저 인생의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후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주님 나라 위해서라면 가야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생각, 그때를 딱 기억하게 하시면서 성진아 그래서 너는 나에게 특별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함께한 추억이 있어. 중학교 때 예수 만나고 신나가지고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든다고 할 때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놀리고 지나가면서 발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과학실에 모여서 친구 세 명이서 기도했던 너를 기억해. 그래서 너는 나에게 특별해. 대학교 시절에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손목에 매일 십자가를 그리고 점을 찍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고 했던 너를 기억해. 5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나를 기억하겠다고 했던 너를 기억해. 그래서 넌 나에게 특별해. 친구들이랑 다 같이 저 부평시내에 나가서 나이트 앞에서 통성기도 하고 테마의 거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설교했던 너의 그 모습을 난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넌 나에게 특별해. 오늘 본문 이 다윗의 이야기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은 특별한 관계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은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사랑하는 삼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를 지금부터 맺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나랑만 아는 그 추억들,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셨던 그 시간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왜 이렇게 예배에 미친 사람인가? 정말 미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을 못해서 안달인 사람이에요. 수많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수많은 봉사자를 레인과 똑같은 숫자의 찬양대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예배 중독자가 다윗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실존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이 죽을 죄가 있는 이 죄인을 끝까지 긍휼로 덮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부터 지으심을 받아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과 모든 곳에 동행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하는 삼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그 살벌하리만큼 가까운 그 주님과의 동행이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멈출 수 없는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흘러나오십니까? 이 시간 편한 길을,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추억들을 만들어 가셔서 그 하나님과 끈끈하고 애틋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에게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만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잘된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주님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입니다 사방에 육지방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나도 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큰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그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 어디에서나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이든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너무 좋아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우리가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 아는 많은 일들이 근적들이 우리 삶에 쌓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야. 다른 사람들과 경험하지 못했던 너와 나만의 추억이 있어. 그래서 난 너가 너무나도 특별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친밀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평탄한 길을 갈 때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펴하시고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밀히 깊이 가까이 만남으로 그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브롤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에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갓피플 성경 앱을 설치 후 영상 광고 및 안내 부스의 안내에 따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센터 1층 리모델링 관계로 어린이 2교회 3교회는 6일과 13일 주일 2주간 본당 2층 꿈나무홀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사랑부는 13일부터 본당 1층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은혜대축제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은혜 대축제 기간 동안 식사가 제공됩니다.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4대 교구에서 준비한 식자재와 떡국떡 가래떡을 오늘 주일 예배 후 본당 앞마당에서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젊은 부부 정기 순모임이 11월 13일 주일 2부 예배 후 순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젊은 부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